다음 에피소드는 제3장이에요. Undoing Changes가 2장 우리 마친 것이고 다음 이제 브랜치 파트 이 부분을 공부를 할 겁니다. 브랜치는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브랜치 1하고 브랜치 2로 나눠져 있는데 굉장히 재밌는 내용들이 있으니까 하나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브랜치 파트 1입니다. 우리 이번 에피소드에서 공부할 내용은 워킹 디렉토리와 그리고 스테이지드 스냅샷 그리고 Committed Snapshot, Development Branch 요네 가지 이네 가지의 서로 상관계를 좀 깊이 있게 볼게요. 자, 먼저 Git Branch에서 기존의 Branch가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죠? Git Branch 하면 이렇게 Master 하나 나타나고 있죠. 현재 우리 가지고 있는 Branch는 Master Branch 하나만 있는 상황이에요. 그죠? 마스터 브랜치가 있다. 이게 어떤 의미냐는 거죠. 마스터 브랜치가 있다. 혹은 브랜치가 하나만 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보려면은 일단 새로운 브랜치를 한번 만들어 봐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브랜치와 브랜치들 간의 관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지금 우리 상태입니다. 커밋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 있었고 마지막에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 이게 마스터 브랜치입니다. 그러니까 브랜치라고 하는 것은 항상 제일 마지막 커밋이에요. 제일 마지막. 지금 현재 5개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것이 빨간 거. 요게 지금 우리 마스터 브랜치라고 이름 붙이는 거예요. 브랜치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것은 어쨌거나 제일 마지막 커밋. 근데 제일 마지막 커밋이라고 하는 말이 또좀 애매한 표현이긴 합니다. 왜 애매한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여기서 git 체크아웃에서 514FB7 두 번째, 위에서 두 번째 이쪽으로 지금 현재 우리 체크아웃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체크아웃을 한다는 게또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이전 에피소드에서 공부를 좀 했었잖아요. git log online 하면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header 있고 revert add crazy exponent 있고 이렇게 다섯 개 현재 있죠. 그죠? 그리고 위에서 두 번째가 2176181이잖아요. 그죠? 여기로 우리가 체크아웃 하려고 하는 겁니다. git 체크아웃에서 이렇게 2176181, 2176181이 얘잖아요. 두 번째, 그죠? 이렇게 체크아웃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보시면 체크아웃을 했습니다. 이렇게 요요 뭐예요? 요요 요 동그라미, 파란색 동그라미가 밑으로 한칸딱 내려왔죠. 그죠? 그런데 이제 브랜치에서 마스터라고 하는 것은 위에 있는 얘가 마스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얘는 우리는 지금 현재 어떤 브랜치에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내용이 여기 기술되어 있는 이 내용입니다. 여기 천천히 한번 이 내용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해서 체크아웃 해서 그러니까 마지막에서 두 번째로 지금 온 거죠. 그죠? 이렇게 밑에 있는 이 그림이 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브랜치 마스터 브랜치는 오른쪽에 있고 그리고 우리는 지금 오른쪽에서 두 번째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이쪽에 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는 지금 브랜치가 없는 상태. 그래서 no branch 표시돼 있죠. no branch인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새로운 브랜치를 하나 만들 거예요. git branch에서 crazy라고 하는 브랜치를 하나 만듭니다. 볼까요? git branch에서 crazy 이렇게 crazy라고 하는 이름의 브랜치를 하나 딱 만드는 거죠. 그럼 보시면 위에 crazy라고 하는 게 하나 딱 만들어졌죠. 그죠? 그럼 우리는 현재 이제 브랜치 crazy 브랜치에 있는 겁니다. 그죠? 왜냐니까 브랜치라고 하는 것은 항상 제일 마지막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일 마지막 커밋이라고 했었죠. 지금 이 크레이지 브랜치에서 제일 마지막 커밋이 바로 이거란 말입니다. 지금 있는 위에서 두 번째 커밋을 우리가 새로운 브랜치인 크레이지의 제일 마지막 커밋으로 설정을 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현재 마스터 브랜치가 있고 크레이지 브랜치가 있고 우리는 지금 현재 크레이지 브랜치에 있는 거예요. 요 파란색 동그라미가 헤드라고 했었잖아요. 헤드와 크레이지 브랜치가 지금 위에서 두 번째 있는 커밋 여기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커밋은 다 자기에게 할당된 하나의 워킹 디렉토리를 가집니다. 그리고 워킹 디렉토리는 하나밖에 없어요. 모든 프로젝트에. 그죠? 그럼 현재의 워킹 디렉토리는 어디로부터 가져왔느냐니까 이 커밋으로부터 가져왔다는 겁니다. 위에서 두 번째.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체크아웃이란 무엇인가 하는 거죠. 체크아웃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는 겁니다. 이것은 가져오는 겁니다. Working Directory를 to
특정한 스피시픽 커밋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bring 특정한 스피시픽 커밋의 워킹 디렉토리를 가져오는 것, 이게 체크아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 체크아웃을 방금 좀 전에 여기서 체크아웃을 이렇게 위에서 두 번째 커밋으로 갔잖아요. 위에서 두 번째 커밋으로 갔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이 두 번째 커밋의 워킹 디렉토리를 가져오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오직 하나의 워킹 디렉토리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원래 위에 있던 이 위에 맨 끝에 있는 마스터 브랜치의 워킹 디렉토리는 사라지고, 그죠? 그 자리를 두 번째 있는 이 커밋의 워킹 디렉토리를 가져오는 겁니다. 워킹 디렉토리의 내용은 뭐예요? 이거예요. 이거. 체인지즈 밑에 있는, 그죠? 항상 텅 비어 있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커밋을 하는 시점에 체인지즈 부분은 아무것도 없게 바뀌게 되죠. 그죠? 자,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마이킷 리퍼에서 헤드가 지금 크레이지를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 이렇게 컷으로 표시가 되고 있죠. 그죠? 자, 다음 볼까요? 다음에 git checkout 우리 지금 크레이지라고 하는 브랜치를 하나 만들었고 다시 여기서 checkout crazy를 합니다. checkout crazy를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기 있는 얘의 working directory를 가져오기 때문이에요. git checkout 다음에 crazy 그죠? 자, 그러니까 crazy의 그걸 가져오니까 이 색깔이 지금 어떻게 되나요? 색깔은 똑같은데 이게 조금 전 모습과 좀 달라졌습니다. 글자가 굵은 폰트로 바뀌었어요. 바뀌었으니까 지금 우리가 현재 있는 곳은 어디란 말인가요? 브랜치 크레이지 브랜치로 왔고 그리고 크레이지 브랜치 여기 있는 이 커밋에 있는 워킹 디렉토리를 가져와서 그 워킹 디렉토리가 크레이지 브랜치의 브랜치의 워킹 디렉토리로 세팅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의미가 돼요. 어떤 말씀인지 어떤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해서 체크아웃까지 해서 워킹 디렉터리를 가져온 겁니다. 지금 현재 그림은 이런 상태입니다. 마스터가 가리키고 있는 거는 이곳이고 크레이지가 가리키고 있는 곳은 이곳이고 조금 전에 있던 그림하고 비교를 하면은 현재 이렇게 한 칸 물러갔고 아니죠 위에는 이 부분입니다. 여기 있는 이 두 개의 명령에 의해서 만들어진 상태가 지금 이 상태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림도 이런 그림이 되어 있죠. 현재 이런 상태. 그러니까 여기 교재에도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새로운 브랜치를 만든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그 브랜치의 워킹 디렉토리가 구성되는 건 아닙니다. 워킹 디렉토리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체크아웃을 해줘야 돼요. 그죠? 두 개의 단계로 나눠서 진행이 됩니다. 그 결과가 지금 현재 보는 이 그림입니다. 그죠? 그래서 현재 여기다가 crazy.html이라고 하는 파일을 하나 만들고 그 내용을 이런 내용을 넣어놓은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넣겠습니다. 복사를 해서 crazy.html 파일이죠. 여기다가 crazy.html 하나 들어있네요. 이거 제가 이전에 아마 테스트하면서 만들어둔 내용인가 봅니다. 그러니까 들어있겠죠. 자, crazy.html이 이렇게 하나 들어 있습니다. 잠깐만 볼까요? git 해서 스위치로 must 가보죠. 그러네 맞네요. 마스터로 오니까 지금 어떻게 되나요? 지금 크레이지 HTML이라는 문서가 보이지 않죠? 없죠? 그런데 우리가 git switch에서 crazy 그러면은 이렇게 크레이지 HTML이라고 하는 하나의 파일이 보이죠? 그러니까 각각의 브랜치별로 제각기 상이하게 파일 시스템을 이용하고 제각기 상이한 파일 시스템을 통해서 제각기 상이한 워킹 디렉토리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는 파일들이 있겠죠. 이 파일들을 통해서 워킹 디렉토리가 구성이 되고, 그죠? 이 워킹 디렉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그 스테이지드 스냅샷을 구성을 하고, 스테이지드 스냅샷을 통해서 커미티드 스냅샷을 만들어 나게 됩니다. 이런 구조입니다. 그죠? 그래서 committed snapshot 이게 다르다고 하는 말은 staged snapshot이 다르단 말이고 staged snapshot이 다르다고 하는 말은 working directory가 다르단 말이고 working directory가 다르다는 것은 파일들이 다르단 말입니다. 그죠? 근데 파일들이 다르잖아요. 지금 현재 보시면은
새로 만든 크레이지 HTML 내용과 내용이 서로 마스터는 서로 다르게 되죠.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런 그래프 현재 크레이지가 있고 마스터가 있고 서로 다른 형태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걸 그 라이브 뷰를 해서 지금 현재 돌리고 있죠. 라이브 뷰를 보시려면 이렇게 뜨고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들도 라이브 뷰 모듈 설치해서 이렇게 한번 실제 우리가 지금 코딩하고 있는 이 내용들, 이거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은 동작하는 것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내용을 볼까요? 현재 지금 이런 상태에서 그리고 지금 애드까지 아마 제가 이전에 진행을 했던 것 같긴 한데 아마 진행을 해서 기록이 남아있을 진행하지 않았군요. 따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해서 여기서 add를 하겠습니다. crazy html 글자를 좀 바꿔줘야 되겠네요. html에 뭐 여기다가 간단하게 hello 하나를 넣었어. 그러면은 이렇게 crazy 지금 현재 git crazy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 내용을 hello를 넣었고 따라서 이제 여기에 어떤 결과 changes에 crazy html이 나타나줘야 되는데 지금 나타나질 않고 있어요. 아마 제가 뭔가 설정을 하나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거 바로 잡아서 다음 에피소드에서 연속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